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집니다.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죠. 쉽지 않은 화학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쉽게 풀어주시는 이동욱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욱입니다. 네, 올해 첫 번째 시간이네요. 위원님과 네네. 함께하는. 오늘은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일단은 뭐 하는 기업인지부터 저희 공부를 그러니까요. 좀 쉽게 해봐야 될 아니, 것 화학도 어려운데, 네. 여기 그러니까 정밀이 붙으니까, 정밀화학이라서 예, 더뭐 어려워 하는 보이는 것 같아요. 회사인지. 그래서 뭐 국내에서 정밀화학 하는 업체들은 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아주 뭐좀 집약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네. 오늘은 좀 소개 차원에서 좀 롯데정밀화학을 들고 왔고요. 좋아요. 네. 1964년도에 설립된 업체인데, 고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 만드신 업체였어요. 나하고 비슷한 때 태어났네. 네, 그래서 예전에 한국 비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한비. 예. 네, 근데 이병철 회장 때 사카린 밀수 사건 발생하면서 요 부분이 다시 산업은행 관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건희 회장이 1994년도에 다시 찾아왔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만 삼성그룹이 반도체들이 워낙 잘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학 부분들 그렇게 의미 있게 안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1916년도에 롯데그룹에 팔면서 2016년도에 네, 2016년. 네. 롯데그룹으로 편입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주요 제품군은 뭐 일반화학, 뭐 암모니아라든지, 뭐 MC라든지, 정밀화학 부분, 셀룰로즈라든지, ECH, 그리고 일부 전자재료를 하는 스페셜티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요 공장은 뭐 인천도 있지만 대부분 주요 공장은 울산에 있는 아, 업체다라고 울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여수라든지 여천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네,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네. 아, 원래 한국 비료가 원래 저기 거기 울산에 있었던 있었으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매출액 비중을 한번 보시면 네. 염소 셀룰로즈 계열들은 약 60에서 63요 정도 포지션을 좀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자재료는 3%, 나머지 암모니아 34%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셀룰로스가 비중이 제일 크고. 이게 뭐 정밀화학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아주 그냥 집약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제품 계열이 있는데 네네. 우리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좀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좀 뜯어서 좀 쉽게 좀. 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네. 그러는데 예예. 좀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만 나오면 돼요. 네. 그래서 좀 쉽게 설명. 그래서 케미칼 부분 중에 염소 계열이라고 있어요. 염소. 네. 그래서 동사의 염소 계열 같은 경우는 ECH라든지 가성소다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눈으로 볼수 있는 건 어디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원재료가 이게 신기한 게 다른 석유학 제품이 아니고 네. 소금이에요. 소금? 아, 아, 염소. 소금을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은 염소랑 가성소다가 무조건 1대1로 병사인데요. 그래서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잿물이잖아요. 그래서 막 빨래 표백제라든지 그리고 알루미늄 제련 등에 들어가는 범용적 무기 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염소 같은 경우 염소에 이제 프로필렌을 사다가 섞게 되면은 ECH, 에피클로르 히드린이라는 제품들이 만들어져요. ECH. 네. 자꾸 그렇게 에피 뭐 하시니까 이제 그거 뭘 맞는 모르겠고. 거예요. ECH가 네. 만들어요. 프로필렌을 더하면 네. 일단 근데 거기까지는 됐어요. ECH가 에폭시 많이 들어보셨죠? 에폭시. 네. 에폭시가 이제 에폭시 수지인데 수지. 네. 페인트의 이제 원재료. 아. 네. 그래서 뭐 건물 외벽에 들어가는 에폭시 수지 뭐 그리고 선박 등에 들어가는 이제 페인트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페인트 만드는 거네요. 네. 그리고 풍력 쪽 블레이드 쪽에도 이제 또 에폭시가 들어가고 IT 쪽에도 들어가는 제품들인데 그건 이제 주로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게 그 칠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식용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에폭시의 주요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ECH 그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는 뭐 동사가 가장 크게 만들고 있고요. 하나 솔루션이 일부 만들고 있는데 마켓시어는 대부분 롯데정밀화학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ECH를 외부에 수출하기도 하지만 국내 국도화학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에폭시 전문 업체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좀더 자세하게 네네. 말씀드리면 소금을 전기 분해하게 되면 염소랑 가성소재가 무조건 1대1로 병산되잖아요. 네네. 근데 염소 체인 중에 에폭시가 만약에 시황이 좋아지게 되면은 에폭시 생산량이 늘고 염소도 생산량들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성소다는. 그러면 가성소다도 똑같이 생산량들이 늘어나야 되니까 에폭시 시황이 좋아지면은 ECH 가격이 오르고 근데 가성소다는
뭐 시황에 상관없이 물량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야, 그러니까 네. 저기 그 소금 장수, 저기 그 저 우산 장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늘 그냥 그러니까 안정적인 마진을 안정적인. 네, 해치할 수 있는 제품 계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소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소금을 전기분한 게 전해조라고 하는데 염소에 에틸렌을 섞게 되면 PVC 체인들이 되는 거예요. PVC 체인은 이제 LG화학이라든지 하나솔루션이 하는 산업 부분이고 네. 염소에 프로필렌을 섞는 이런 것들은 롯데 정밀화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염소에 대한 이야기였고 전해조 네. 설비라는 게 그러니까 소금을 전기분해하는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거예요? 좀 네모나게 생기긴 했는데요. 모양이 완전 달랐네요. 네. 물을 저장하고 여기에 전기를 투입하는 이런 설비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그 화학 업체들 같은 데 보면 좀 이게 툭 그 이제 둥그렇게 되는 게 NCC라 그러나요, 그걸? 그거는 이제 탱크고요. 네, 원재료를 아는 게 없네. 너무 달라. 뒤에서 좀 더 탱크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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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그럼 동그란 네. 거 나중에 들어보고 염소 계열은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따라간 것 같긴 해요. 네, 두 번째는 아모니아 계열. 네, 좀 재미 없으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투자 재밌어요. 포인트를 알라면 이런 네. 자세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네. 아모니아는 우리가 이제 그 정시 차릴 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뭐. 홍어 삭힐 때도 암모니아 나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백그라운드가 제가 한국 비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비료의 3요소가 NPK예요. NPK가 질소, 인산, 칼륨, 가리 요건데 그 중에 N이 암모니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롯데 정밀화학도 이 그 암모니아라든지 요소를 좀 만들긴 했었는데 예, 사우디 같은 중동 같은 경우는 가스로 만드니까 원가가 싼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요소는 이제는 제조는 하진 않고 구입하다가 트레이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상사업체들은 트레이딩 마진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뭐 환경 위험도 있고 폭발성도 있기 때문에 이 탱크 설비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롯데 정밀화 같은 경우는 이 탱크가 이미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한국 비료에서부터 나온 그죠. 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파이프라인으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네. 파이프라인 구축 비용도 상당히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비용들을 프리미엄으로 붙여서 팔기 때문에 네. 암모니아 계열들 마진율들이 예상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드는 건 아니고 사다 파는 건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은 거고 인프라 설비가 네. 있어야 네. 하는 거라서 네. 이제 마진이 좀 붙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국내 이제 비료업체들 몇 개 있잖아요. 네. 비료업체들한테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일부 카프로 락탐 라일로 원재료에 좀 들어가는데 이제 카프로 국내에는 있잖아요. 네. 그런 업체에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암모니아 트레이딩 물량이 전반적으로 2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100만 톤 정도는 롯데 정밀화학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비료 만들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가장 것이고 가장 많이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나일론. 나일론 쪽에 예. 들어가는 예. 원재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비드 때문에 뭐 카프로락탐도 작년 상반기는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네. 최근에 뭐 중국 쪽 나일론 시황 좋아지면서 요쪽 물량들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암모니아 계열들도 이제 물량 측면에서는 올해는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보여지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옷으로도 많이 입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나일론 옷을 잘 안 입는 것 같던데 네. 주로 쓰이는 건 어디다 쓰여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입고 있고요. 아, 근데 나일론이 예상보다는 좀 가격들이 좀 비싸서 폴리에스터보다 그리고 나일론 수요가 조금 많이 장악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나일론 쪽이 강도가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자동차 쪽 EP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자동차 관련 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트럭 같은 거 좀 보시면 이게 디젤 차 넣으게 되면은 매연이라든지 뭐 질소 산화물이 상당히 많이 네, 발생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에 요소수를 섞게 되면은 이 질소 산화물이 제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그 요소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유럽에서는 에드브로라고 하는데요. 롯데정밀화는 브랜딩을 유록스라는 제품들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암모니아 요소 이 사업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들이 있었잖아요. 국내에서는 뭐 국내 휴캠스 등이 하고 있지만 롯데 정밀화학이 국내에서는 마켓 시어가 가장 크다.
있다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기차가 상당히 치고 오르고 있고 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가솔린 쪽으로 가고 있지만 네. 디젤 쓰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네. 최근에 나온 디젤 차는 구멍이 두 개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는 저기 주유구가 있고 하나는 요소수가 있고. 네. 아, 그래요? 아, 모르셨어요? 그건 몰랐네요. 예. 네. 차가 빨리 나와야 할 텐데. 네. 요소수를 넣어야 되나. 아, 그 주유소에서 보는 요소수가 그건.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유록스는 국내에서는 마켓시어가 가장 크고 있고요. 네. 마켷시어는 연평균 20에서 30% 정도는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사실 요소수라고 하는 게 소변이잖아요. 그렇게. 그럼 그걸 집어넣으면 농담입니다. 말씀하시는 건지. 아모니아로부터 요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는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암모니아 계열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고 다음은 또 뭘 봐야 되나요? 이제 셀룰로스. 예, 셀룰로스?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아, 이거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파요. 로스가 많이 나오네요. 근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저는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네. 셀룰로지 아세요? 셀로판지. 셀로판지. 아, 네, 셀로판지. 셀로판지가 네. 이제 펄프, 나무로부터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룰로즈 계열들도 이제 펄프라든지 무명 린터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셀로스라고 시멘트. 시멘트를 물로 섞게 되면은 그냥 굳진 않거든요. 그래서 메셀로스를 섞여지게 되면은 이게 딱딱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시멘트 굳히는 거. 네. 메셀로스. 페인트도 물성 현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의약용 캡슐이라든지 식품용에도 들어가는 제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은 지금 시장은 뭐 애슐랜드라든지 시네츠, 다우 같은 업체들이 좀 장악을 하고 있고요. 롯데 정밀화학도 마켓 시어가 한 4위에서 5위권 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용 시멘트라든지 페인트용이 있고 식품이랑든지 의약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식품 의약용들은 인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마진율이 좀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의약용 캡슐에 들어가는데 이제 의약용 캡슐 만드는 업체가 국내에서 예전에 성흑값이 지금은 네. 성흑이잖아요. 네. 근데 캡슐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는 젤라틴이 있고 하나는 이제 셀룰로즈 같은 식품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젤라틴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설명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네. 이제 소 피부에서 만들잖아요. 네. 소 만들 때는 이제 뭐 약품도 들어가고 위생상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젤라틴이 이런 셀룰로즈 계열들로 많이 전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의약용이기 때문에 네. 단가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그 마찬가지로 연질 캡셀이라든지 경질 캡셀 만들 때 다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로 연질 캡셀 만드는 데 들어간다라고, 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기능성 식품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체육 시장도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대체육? 네. 그래서 뭐 미라클 버거라든지 그리고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이런 제품들을 베지테리안 제품들도 만들고 있는데 뭐 콩을 섞어서 만들더라도 요게 그냥 만들면 뭉쳐지지가 않잖아요. 뭉치고 그때 뭉치고 들어가는 하는데. 게 이제 애니데디라고 그래서 네. 일부 셀룰로즈 개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네요. 냄새가. 네. 굉장히 다양한 곳에 또 네. 저희 이제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많이 네. 쓰이는 거네요. 요거는.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게 예전에 보면은 네. 이제 제일모직이 네. 이게 저기 그 섬유업종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보니까 전자재료, 전기재료, 전자재료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비중이 확 네, 커지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네. 있었는데 네. 여기도 네. 보니까는 전자재료 계열이 있네요. 네. 그래서 삼성 그룹에 옆에 있을 때는 어차피 캡티브 마켓 필요해서 그렇죠. 그 삼성 정밀화학 시기에는 전자재열 계열들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얘가 삼성 정밀화학이었구나. 네, 네. 삼성 정밀화. 나 그거 물어볼라 했어. 삼성 정밀화학 어디 갔어요? 네. 2016년에 이제 삼성에서 롯데로 네. 들어가면서 예전에 그 삼성 전기가 MLCC 하잖아요. 네. 그 원재료가 BTP라고 티탄산 반유비라는 것들도 롯데 정밀화학 했었는데 요것들은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삼성 전자가 토너 사업부 프린터 사업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매각을 했습니다. 휴레패커드한테. 그러면서 상당 부분 넘기고 롯데 정밀화학도 전자계열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좀 더 고부가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캡티브가 이제는 삼성이 아니고 그렇죠. 롯데이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네. 롯데는 뭐 저기 그 먹는 거 위주로 컸으니까 뭐 근데 지금은 이제 화학 부분이 많이 포지션들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전자재료 계열은 지금 매출에서의 비중은 뭐 3%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토너 같은 경우는 슈레페커들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티맥이라고 반도체 LCD 현상액의 원재료가 있어요. 네, 세계 1위 업체가 한더과학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네. 한더과학이 이제 원래 롯데정밀화학 업체였다 지분법 업체였다가 롯데케미칼로 팔렸어요. 아. 그래서 롯데케미칼 밑에 있는 한더과학에 티맥이라는 제품을 롯데정밀화학이 판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염소, 셀룰로즈, 전자 계열, 암모니아 계열 같은 무기 스페셜티 화학 제품들을 하고 있는 스페셜티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네.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보기 그러네요. 있는 네. 그런 저기 그 원료가 되는 네,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곳이네요. 네. 그 이제 뭐 쭉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품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앞서 이제 처음에 주요 제품군 설명할 때 정밀화학 쪽에 매출 비중이 네. 가장 높았어요. 네, 거기 맞습니다. 이제 셀룰로스가 들어있는 네,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제품군에 봤을 때도 가장 많이 이쪽에서 좀 뭔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쪽 네. 관련해서 증설 이슈가 지난해 말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건 맞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동사 셀룰로즈 부분들은 개선세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증설하면서 금융경제는 계속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뭐 헷셀로스라든지 애니코트 계속 늘리면서 제품 믹스 개선을 하면서 글로벌 선도업체랑 ASP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차트 하나 보시면 네. 이게 국내 셀룰로즈 에테르 가격 추이에요. 가격 변동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유가에 연동되는 화학 제품 대비해서는 없습니다. 아, 이거 거의 네. 수평선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유가랑 상관 개수가 0.2에서 0.3 정도 되더라고요. 25년 정도. 거의 뭐. 네. 네. 그래서 제품 가격들은 계속 꾸준히 유지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설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2018년도, 2019년도에도 헷셀로스, 메셀로스 증설을 했고 내년에도 메셀로스 약 14,000톤, 애니코트 약 2,000톤도 또 증설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2020년도 상반기에 식의약용 생산량 2,000톤 정도 증설하면서 네. 계속 핵심 사업 부분들은 증설은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쪽이 이제 마진율이 좀 높은. 네, 그리고 대체육 시장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크진 않은데요. 네. 대체육 시장이 지금 규모로 올해 작년 기준으로 약 13조 정도 되는데 컨설팅 업체들 전망자를 보니까 2026년도에는 30조 원까지 좀 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식의약 쪽이 그쪽 부분 매출액 좀 늘면서 이런 부분들도 동사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두의 그 이야기할 때 보니까 이제 소금을 분해하면 네. 염소하고 가성소가 네. 나오게 네. 되고 그래서 네. 이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작년 한 해는 가성소다의 가격이 약했다. 예, 많이 약했었습니다. 예. 자, 이건 뭐 저기 그 저 앞으로 저기 그 어떻게 또 반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 가성소다 염소 이게 동일하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네. 에틸렌 체인 중에 PVC 쪽이 있잖아요. 근데 PVC 시황이 엄청 좋았었어요. 지금도 좋은 상황이고. 네. 그래서 PVC 생산이 느니까 염소 생산이 늘고 가성소다 생산량도 늘면서 가격들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재작년 3년 전에는 가성소다 가격이 700불까지 올라갔다가 네. 작년 말에는 뭐 190불 이렇게 빠졌어요. 변동성이 너무 큰데 700에서 100불 때? 네. 네. 그러니까 롯데정밀화학 이 염소 계열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었죠. 다만 내년도 이제 올해는 좀 백신 개발되면서 네. 뭐 에폭시 시장이라든지 가성소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들도 있고 그 셧다운 됐던 다운스트림 부채들이 좀 늘면서 가성소다 가격은 뭐 아까 체크하고 니까 240불에서 260불 정도까지는 올라온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염소 계열 중에 ECH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전방인 에폭시 쪽 수지 쪽이 작년에는 좀 영향을 미쳤었는데 최근에 가격 강세 좀 들면서 ECH 스프레드라든지 수익성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소 계열들은 올해는 좀 일정 부분의 실적 반등은 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한쪽이 좋아지게 또 다른 쪽이 나빠지는 건 걱정이네. 네.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요. 조절이 안 되는 해지가 거라서. 되니까 그래도 뭐 일정 부분은 그렇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셀룰로스는 뭘로 만드는 건가요? 그거 지금 머릿속에 네. 안 들어와서. 네. 그래서 좀. 펄프. 나무. 네, 나무에 일정 부분의 가성소다랑 EO, PO 같은 화학 제품들이 섞여서 만든
네, 정밀화학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썬팅하잖아요. 네. 그때도 혹시 들어가요, 우리 것들이? 셀로판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네, 썬팅하는 것들은 최근에는 뭐 SKC들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거 뭐 셀룰로즈 계열보다는 다른 필름, 화학 필름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 너무 단순해. 그러니까요. 뭐 모르니까 세상이 단순하게 네. 보여요. 그러니까요. 다음 얘기 이제 넘어가 보면 아까 이제 전자재료 계열 그 뭐 이야기할 때 네. 티맥 납품하던 한덕화학 네. 그거 네. 이제 롯데케미칼 쪽으로 넘겼다라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지분법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많이 우려하시는데 네. 이제 지분법 회사 중에 하나가 롯데 BP화학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BP화학. 네. 그래서 초산이라든지 밤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의 태양광 시장이 좋아지니까 EVA라는 제품들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EV 주요 원재료가 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 밤의 원재료가 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초산이 이제 폴리에스터 쪽의 원재료인 TPA 쪽에도 또 네. 들어가거든요. 떨어진다 이제. 네. 밤부터 네. 이제. 근데 중국 이제 폴리에스터 생산량들이 느니까 이제 초산 가격들이 최근에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막 3배 이상 좋아지니까 한덕화학 지분법이 조금 빠지겠지만 롯데 BP화학도 증설되는 것들도 있고 초산 가격 급등하면서 일정 부분은 해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 그 대체로 보면은 나오는 제품들 간의 가격의 상관관계가 역상관계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해지되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예. 배당 투자로는 되게 안정적인 회사고요. 그래서 꾸준히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 자본시장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네. 최근에 사모투자 합자회사에서 네. 유한책임사원 뭐 합자회사니까 이제 유한책임사원하고 무한책임사원이 있을 테니까 네.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펀드가 두산솔루스인스였잖아요. 지금은 솔루스 첨단 소재죠. 근데 이제 동박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박이면 2차전지인데. 네, 그렇죠? 음극재라고 네, 보시면 되고 SKC. 예. 네.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두산솔루스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헝가리 쪽에 캐파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슬라에 공급하고 스웨덴의 노스볼트 뭐 이렇게 공급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두산 솔루스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분을 두산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보시면 롯데 정밀화학이 약 22% 정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정밀화학 시가총액이 1.5조에서 1.6조니까 한 3,500억 정도는 네, 두산 솔루스 첨단 소재 지분을 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스페셜티 화학 부분 투자 확대하면서 화학 부분 포트폴리오들을 계속 강화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솔루스 첨단 소재 주가랑 뭐 코릴레이션이 주가성이 상당 부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도 같이 봐야겠네요. 네. 이제 오늘 롯데정밀화학이 어떤 회사인지,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는 어떤지 그것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꾸준히 계속 투자는 하고 있는데 뭐 부채 비율 한번 보시면 뭐 작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15.5%고요. 현금 요동고록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오히려 순현금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견조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뭐 계속 배당을 3에서 4% 주는 정도 주는 그런 견실한 업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 꾸준히 올라왔어요. 이거 보니까 네, 이제 뭐 그렇죠. 주가가 급변동하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도 뭐 저기 그 저 부담이 없는 그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뭐 이게 상당히 양호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범용 업체 대비해서는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게 받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PBR 기준으로는 뭐 1배는 아직 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을 저는 더 줘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뭐 솔루스 첨단 수제 같은
것들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메리트는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 또 뭐 좀 관심 갖고 볼 만한 모멘텀이랄까요? 그래서 저도 있다면. 지금 수소 체인을 좀 뎁스 있게 좀 파고 있는데요. 수소요? 네. 수소가 이제 에너지 캐리어 쪽이잖아요. 근데 뭐 액화수소 이렇게 저장할 때는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통해서 저장하는 방법들이 조금 개발되고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사우디 아람코가 일본에 블루 암모니아를 좀 뭐 판매했다는 그런 뉴스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체인 캐리어 역할을 암모니아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사가 좀 고민을 하면 좀 연동되진 않을까라고 좀 봐서요. 그런 부분들도 좀 유심히 뉴스를 트래킹 하셔야 되겠다. 그럼 그 수소하고 암모니아하고 섞어가지고 저기 저 가져가서 분해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암모니아가 NH3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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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N자만 빼버리게 되면은 이제 수소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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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천연가스는 NH4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요. CH4. 아, CH4. CH4. 어, CH4. 네, 메탄. 어. 네. 천연가스를 저기 그냥 좀 분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환경 이슈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암모니아가 CO2를 뭐 이런 것들을 더 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암모니아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지금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고 아마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EO가 잠깐 그래요. 언급은 하긴 하는데 네,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가지고 요소수 만들어 봐야 요소수 한 통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싸요. 그 사실 이제 그쪽은 결국은 조금 이제 내려가는 쪽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네, 그렇죠. 어차피 저는 상용차 디젤 트럭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가 많이 다 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다른 쪽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요 얘기는 마무리하고 네네. 제가 궁금한 건 또 하나는 그 전에 잠깐만요. 네. 그 시청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서 질문을 전달해드려야죠. 드리고 효성화 이야기를 이번에 네. 하셨어요. 네. 그 존 윅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그 PP 수요 최근에 어떤지 의료품 쪽으로 좀 많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네. 괜찮나요? PP 뭐 수요 괜찮고요. 네 올해도 내년도도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부 증설 물량들이 있지만 네. 폴리머 쪽 수요는 상당히 좋고요. 제가 뭐 보호소로 주사기용 수요 조금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효성화학은 뭐 좀 많이 납품을 하고 있긴 한데 그 규모는 좀 그렇게 크진 않고요. 다만 뭐 원재료 가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네. PP 가격이 견조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이 올해 7월부터 이제 돌립니다. 기존 국내랑 베트남 쪽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올해 2, 3분기는 그 또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니까 네. LPG 가격들은 또 빠진다고요. 그러면 마진 스프레드가 좋아지고 물량이 두 배 되니까 효성화학은 괜찮겠네요. 올해, 네. 그래서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궁금하셨던 네. 마지막으로 좀 그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국제유가. 네. 국제유가 최근에 그 좀 뭐 올라왔다가 조정받는 것 같지만 간밤에 또 올라가서 이제 거의 $50 네. 그래서까지 와 있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그죠. 유가 예측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베이스가 유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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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EIA, IEA, OPEC 같은 업체들도 좀 뭐 기관들도 많이 틀리고 있긴 한데요. 근데 백신 개발되고 뭐 국제 역학 관련돼서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반등할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란 제재라든지 베네수엘라 제재들을 조금 더 풀어줄 수 미국 정부가 풀어주게 되면은 공급 과잉 또 이슈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내내 봤을 때는 국제 효과가 뭐 $70 이렇게는 되지 거일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단은 맞죠. 네, 저는 한 $50 이 정도 수준 좀 계속 평균으로는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풀어주는 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뉴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또 뭐 제재 이야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또 풀어주지. 네.
일단 좀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유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까지 듣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은 비교적 제가 괜히 그러니까요. 편하게 들었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 시간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편안하게 듣고 계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동욱 연구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